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수 여자만 일대 새고막이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집단 폐사에 텅 빈 껍데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조업을 나갔던 선박들이 선박 가득 어패류를 싣고 돌아옵니다. 여수 여자만의 특산물 새고막입니다. 큰 삽으로 가득 퍼내 선별기에 넣자 분류 작업을 하는 손이 바빠집니다. 새고막의 수확 시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부터 2월까지,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민들에 따르면 올해 수확한 새고막의 70~80%는 이렇게 빈 껍데기뿐입니다. 고르고 골라도 빈 껍데기뿐인 새고막이 너무 많아 올해는 2차 선별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고막이는 없었던 일이었죠. 어민들이 상당히 그 싫음에 안겨있죠.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고. 겨우 건진 알맹이들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는 마찬가지. 작년까지만 해도 1kg에 4,000원까지 했던 가격이 올해는 3,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별장 옆에는 텅 빈 새고막 껍데기가 쌓여 작은 동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새고막 껍데기는 양식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매년 간신히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가속도가 붙어 처리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오가는데도 불편하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지금 올해는 또 너무 많이 폐사돼버려가지고 90% 돼가지고 더 힘듭니다. 어렵고 좀. 남해수산연구소는 올해 새고막이 집단 폐사한 원인을 알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이상 고수온 현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인 규명이 되지 않으면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